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을 되게 좋아하고 또 창극을 되게 좋아해서 오늘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사장님께 여기 간다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신나게 오셨네요, 오늘. 네. 질문은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판소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추천하고 싶은 창극 작품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심자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창극, 네. 판소리. 우선 제가 국립창극단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립창극단에서의 작품을 우선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옛날스럽지 않게 요즘은 이 시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창극 또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다양한 소재, 뭐 국내외의 소재를 막론하고 창극으로 정말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품을 한 작품을 뽑기에는 너무 저에게는 어렵고, 국립창극단에서 계속 1년 레파토리로 신작과 또 레파토리 작품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국립창극단의 창극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의 전통 소리를 추천해드린다면 제가 몇년 전에 시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음반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전해주셨던 맞습니다. 시군가랑 네. 토끼. 예. 그런 전통 음반을 한번 저의 승가 이야기를 한번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 12월에 혹시 만찬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12월 7일에 도남문 국악당이라는 곳에서 수군가 만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첫 수군가 만찬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 몇년 됐죠? 또두 번째 완창을 하게 됐는데, 저 역시도 이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엄청난 부담감과 또 긴장감을 안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관객들과 같이 함께 또 재밌게 그 판을 3시간 동안 함께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12월 7일.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일부만 들려주신 건데, 그날은 거의 3시간 가까이 완창을 하신다는 네, 거죠?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야, 그치, 이거는 무조건 재밌습니다. 토끼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야, 목 관리 잘 하시고요. 앞으로 저도 한 명의 청중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네 분의 강연 너무 좋았고요. 우리 무형 무산의 가능성을 좀 실감하고 어떻게 더잘 살려낼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지, 어떤 영감을 또 얻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잘 향유하고 또 전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유네스코 아트의 무형 유산센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